33쪽 거기죠? 문단 25번째, 그죠? 네. 네, 오늘 그 신 조금 남았고, 그 다음 그 다음 항목으로 그 형성적 요소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항목, 창조성. 거기까지 하면, 이 텍스트가 끝납니다. 아마 오늘이면 충분히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자료를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미리 마련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럼 읽어볼까요? 신을 포함한 모든 현실적 존재는 그것이 한정하는 상조성에 의해 초월된 피조물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그 성격의 둘째 요소에서 본 시간적 계기와 그 성격의 첫째 요소에서 본 신은 실체란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실체에 대한 정의를 만족시킨다는 점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자기 원인이란 학생의 과정이 느낌들로 이루어진 질적인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된 결단을 내림에 있어 그 자신이 그 결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과정은 어떠한 느낌에 이루어지건 이를 이루어하게 만드는 그 결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주에 내재하는 자유는 이러한 자기 원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렇죠? 모든 현실적 존재는 자유를 가진다. 물론 부분적인 자유입니다. 근데 그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구성 내지 결정해 간다 라고 하는 데에 그 자유가 구사되고 있다. 이거를 자기 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스피노자가 쓰던 말이죠. 자기 원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원인은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원인 그러면 밖에 있죠. 작용하는. 어떤 사건의 원인은 그 다른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사건이 나의 원인, 내가 나라는 사건의 원인이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어요. 잘,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그건 스스로 자기 성격을 결정하는 뜻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그 첫 문장에서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거는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법한 구절이 있어요. 신을 포함한 모든 현실 존재는 그것이 한정한 창조성에 의해 초월된 피조물이다. 창조성에 의해 초월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보통 YTD가 초월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뭐 초월해 있다, 초월한다, 라고 쓸 때는, 그것의 영향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 뜻입니다. 넘어선다. 그것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좀 그게 강하게 쓰인 게 아닌가 싶어요. 창조성에 초월됐다라고 하는 건 창조성의 피조물일 수 있는데, 현재 계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수동적인 것을 느껴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난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나 또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또한은 지워버리세요. 거기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의 둘째 요소에서 본 시간적 계기. 그 성격의 둘째 요소에서 본 시간적 계기와 그 성격의 첫째 요소에서 본 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근데 둘째 요소는 둘째 위상, 둘째 국면. 그러니까 첫 번째 국면은 순응하는 국면입니다. 반복하는 국면. 여건을 반복하는 국면이고, 둘째 국면은 자신의 주체적 지향에 비추어서 결단하는 국면. 그래서 자유가 작동하는 국면이죠. 그리고 신의 경우는 그게 원적 성격에서 작동하죠. 그 신의 원적 그 느낌의 그 과정을
저도 간섭하는, 간섭이 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없죠. 뭐, 시원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약적 자유가 주어지죠. 그때 신에게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 계획인 경우는 두 번째 국면에서, 신의 경우는 첫 번째 국면에서 그 자유를 구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신은 실천 자기를 하는 스피너자의 실천 자기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이렇게 주목하겠다. 주목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자기 원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섹션으로 가네요. 영약, 그리고 창조성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신에 대한 얘기를 요약하고, 그 다음 창조성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항목으로 건너가기 위한 예비 논의입니다. 예, 그럼 26번. 일단 좀 읽어보시겠어요? 신은 강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관이다. 신은 느낌을 위한 유혹이며 욕구의 영원한 충동이다. 느낌을 위한 유혹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신의 원초적 본성에 대한 그 주체의 파악이다. 세계 내에서 그 자신의 제약된 입각점으로부터 생겨나는 각 창조적 행위에 대한 신의 특성 가려는 신을 각 주체적 지향의 최초의 위상을 하는 최초의 욕구의 대상으로 만든다. 신의 계획을 떠날 경우 세계에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질서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럴 경우 창조의 진로는 모든 균형과 강도가 양립 불가능성의 영리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배제되어버린 생기없는 불기력의 측정이 되고 말 것이다. 화신적이며 공감적인 개념적 가치평가를 수반하고 있는 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풍성적 느낌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신은 강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믿음이다. 이 강화라고 하는 말은 intensity 또는 뭐 intensification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 그러므로서 자기 자신을 풍성하게 창조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도 자신을 풍성하게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계 또한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물론 세계를 풍부하게 창조해야 그걸 자기가 하니까, 자기 것을 삼으니까 자기 자신이 풍부해지겠죠. 그런 의미로 일단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걸 지향하는 새로운 기관이다. 새로운 걸 이제 뭐 추동하는 기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새로움이라는 걸 어떻게 추동하는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때 신은, 느낌을 한 유혹. 그러니까, 뭡니까? 그, 유혹거리로 작동한다. 유혹의 대상으로 작동한다. 그럼 그때 유혹거리가 되는 건 뭔가? 그건 신의 원적 본성에 속해 있는 영원한 기체겠죠. 최초에는. 그래서 세계와 신의 특수한 관련이 시작되면 어딘가 하니까, 욕구의 대상으로서, 최초의 지향의 원천으로서, 신이 됩니다. 물론 그때 신은 원적 본성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의 개입, 관련성이 없으면, 세계의, 뭡니까, 그, 합생, 생성이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신의 개입을 떠날 경우 세계는 어떤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질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이 제공하는 어떤 그 유혹,
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 세계에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또 질서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 질서는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 그래서 이렇게 예, 뭡니까 신의 개입이 없으면 어디서 너무 센 것 같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볼륨이 너무 볼륨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됐어요? 들립니까 뒤에?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파생적이며 공감적인 개념적 가치 평가로 수반하고 있는 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혼성 느낌은 진보의 기초가 된다. 진보의 기초란 건 진보란 말이 여기서 새로운과 인터체인지블한 교환 가능한 용어로 이해하세요. 진보의 기초라는 건 새로움의 기초가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문장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파생적이며 공감적인 개념적 가치 평가를 수반하고 있는 신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혼성적 느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세계에서 어떤 존재가 합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뭔가니까 신의 원초적 본성 여기 필요하고 그다음 과거 세계가 필요해요. 과거 세계. 그러니까 실제적 가능 들어가는 과거 세계입니다. 과거의 현실 세계이죠. 이건 가능성의 세계이고. 그럼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원적 본성의 일부가 여기에 유혹으로 주어집니다. 유혹을 쓸 때 이걸 이 유혹의 그 내용을 최초의 지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신이 제공한 프로포즈 제안이에요. 지난번 내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너 초등학교 선생님 해라. 최초의 제안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과거의 세계로부터 이 최초의 지향을 뭡니까? 구현하기에, 실현하기에 적절한 소재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정하거나 또는 평가절하하고 이 과정이 합성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이 구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파생적이며 공감적인. 파생적이며, 그렇게 되죠? 파생적이라는 건 신의 원천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드리부트하게. 원천이 여기다. 응? 여기고, 그 다음은 공감한다는 건 신의 제안에 내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 해야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동일성 어떤 목적이든 평가의 동일성 같이 평가 같단 말이죠. 그럼 또 뭐가 있죠? 공감적인? 그럼 또 뭐라고 되죠? 문장에? 개념적 가치 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적 가치 평가 이게 원축 뭐야 이 트라우마에서 쓰니까 이게 대한 느낌은 개념적 느낌이죠. 그죠? 신은 영원한 가치들을 개념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초적 본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적 느낌을 이 친구가 최초의 지향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면서. 근데 이때 이렇게 공감하면서 느끼는 이 개념적 느낌이 그 뿌리가 어디냐?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원초적, 신이라고 하는 현실 존재의 원초적 본성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물리적 느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꼭 설명해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전달되죠. 그렇죠? 부정하고 그렇죠? 전달됐었죠? 물리적 느낌. 물리적 느낌 뭔가 현적 존재를 여건으로 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이터널 오브젝트, 영원한 객체를 역관으로 느낌, 무슨 느낌? 영원한 객체를 역관으로 하는, 객체로 하는 느낌. 무슨 느낌? 개념적 느낌. 현실적 존재를 역관으로 하는 느낌? 물리적 느낌. 그러니까, 물리적 느낌은 현실적 존재를 객체로 하고 있는 느낌이야. 현실적 존재가 대상이 된단 말이야. 이걸 대상으로 할 때. 근데, 현실적 존재 들어있는, 이 현실적 존재란 거는, 이 또한 물리적 느낌도 느끼겠지만, 개념적 느낌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둘의 복합체니까. 다양한 느낌이 복합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가 앞의 존재의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리적 느낌을 통해서 이걸 느끼면 물리적 느낌이고, 그 앞의 존재가 갖고 있는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이걸 느끼면 그걸 혼성적 느낌이라고 했어요. 혼성적 느낌. 그러니까 대상은 객체는 현실 존재인데 그 매개체가 되는 느낌이 개념적 느낌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혼성제가 쓴 거예요. 하이브리드. 요즘 자동차 하이브리드 타입을 많이 쓰죠? 내주 교환하고 전기 교환을 또 다 동시에 쓴다 그래가지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물리적 느낌이 물리적 느낌이긴 한데 그 수단이, 하지만 그 매개 느낌이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현재 존재를 느끼고 있을 때 그 느낌을 혼성적인 물리적 느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혼성적 물리적 느낌이란 말은 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신을 느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분석적으로 살아가니까 저기까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서 같이 꿈을 꾼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걸 본성적 물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이 저거 참 하면 좋겠다. 저걸 신을 쓰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을 내가 그냥 수용해서 같이 꿈을 꾸는 겁니다. 아, 나도 저걸 했으면 참 좋겠어. 라고. 그래서 공감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개념적 느낌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아직. 그 지평을 지금, 최초의 지향.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향은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혼성적인 물리적 느낌입니다. 생기 없는 무기력의 지평이 되고 말 것이다. 네, 이걸 이제 생기 없는 무기력. 그런 이 새로움을 향한 뭡니까? 이 원적 본성에 한 유혹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새로움을 향한 그 충동, 추동, 뭐 그런 이제 창조의 어떤 합성의 과정이 멈출 것이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럼 신의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아니 신이 그것 그거는 능동 수동이 작동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인가 수동이라고 봐야죠. 신에서 제안이 오는 거고 나는 그걸 수용하는 거죠. 혼성적 느낌은 하이브리드라는데 원문에는 하이브리드란 말이 없고 로건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는? 그러면 그 원문은 그 셔번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좀 설명하기 어려운 말 같아서 빼버린 거예요. 워낙 원문에 있는데 받은 것 실천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편집하면서 그랬어요.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저는 그런 표현들은 빼고 편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원문도 그냥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하이브리드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문 번역하신 거 아니죠? 아, 이거 내가 번역한 게 아니고요. 그 작업은 내가 했지만 저희 은사님은 하셨죠. 일은 내가 원래 했어요. 신임의 느낌을 위한 요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위한 요음이란 말을 쓰니까 말이 신은 강제하지 않는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은 명령하고 강제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그 합생의 초기에 생성하는 존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강제라기보다는 지시나 강제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유혹이라는 말로 써서 소프트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뭐 루어 낙지 예 루어 낙지질한다는 뜻으로 루어 유혹이란 말이요. 필링의 느낌에 주어진 요. 자, 거기서 좀 어려운 말 좀 많이 뒤섞여 나왔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핵심은 신은 노벨티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기점이고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기점이고 질서를 가능케 하는 어떤 원천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서와 새로움. 자, 그건. 그 얘기는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연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되니까 읽으면서 다 하죠. 그 다음 27번째 문단. 예. 이것이 신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른다면 신은 창조성의 선물로 질서의 기반으로 그리고 새로움의 자극물로 생각된다. 질서와 새로움이란 통상적 직접성을 강화하려는 신의 주체적 지향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창조적 전진에 있어서 신의 목적은 강도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신의 이러한 기능은 그리스 사상이나 불교 사상에 나타나 있는 사물들의 명확한 작용과 유사하다. 최초의 재앙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최선의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최선의 것이 악이 될 경우 신의 자연성은 죄의 열심 안으로 의인화될 수 있다. 특성이란 불에 던져진다. 신이 행하는 명목한 작용은 질서를 향한 지향으로서의 깊직한 까이다. 그리고 질서란 조성된 대비에서 신이 생산하는 강도의 느낌을 지원한 현 실태들을 허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네. 신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에서 추출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의 개념에 따른다면 신은 창조성의 산물. 신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는 가운데, 저 파악의 구성체다 말이죠.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고. 그럼 더 나아가서 질서의 기반이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죠. 강력한 경험, 풍부한 경험을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질서가 신의 어떤 그 주체적 지향에서 온다. 라고 한 거고. 그다음 새로움의 자극물로 새로움을 추동하는 어떤 그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고. 그래서 질서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 직조성을 강화하려는 신의 주적 지향의 도구시 하지 않는다. 여기서 형상적 직조성은 내가 한 번쯤 나왔었을 텐데 합생하는 그 존재의 내면의 사태 그걸 형상적 직조성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존재. 생성하고 있는 존재의 내면 사태, 내면의 상태 또는 내면의 사태, 그거를 형상적 집조성, 객체성과 구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사태, 그걸 형상적 즉각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의 강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신의 목적, 이게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구의 신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질서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왜 질서와 새로움을 추구하는가? 그거는 신 자신이 스스로 강력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므로서 자신을 풍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의 산물이다. 그 창조적 변진에 있어서 창조적 변진이란 건 끊임없이 새로운 생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목적은 강도를 불러지키는, 강도를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 불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신의 이러한 기능은 그리스 사상이나 불교에서 나타나는 사물의 내용과 질서와 유사하다. 운명 비슷한 뭐 자연의 질서 이런 거죠. 그래서 최초의 지향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최선의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면에서 최선의 것을 신은 적어도 선택해서 신의, 아, 뭐야, 이 시간적 세계에 유혹으로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선의 것을. 언제나 말이죠. 그런데 신이 그렇게 최선의 것으로 주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 국면에 이런 식의 그 주체적 지향을 실행하고자 하지? 이것보다 많은 게 많을 텐데. 라고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이 보기에는. 그게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명확한 거라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신의 적어도 의도에서 보더라도 불가피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신이 행하는 명확한 작용, 그러니까 신은 자신의 경험을 강화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새로움과 질서를 마련하는데, 그 새로움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에게 이따금씩 선한 것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성격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질서란 것은 뭔가? 질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조정된 대비 생긴 패스널된 강도의 느낌을 수반한 현실체들을 허용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런 사회는 그 현실적 존재들의 결합체 중에 일부인데, 공적 존재는 비시적인 거죠. 아주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아주 그 규모가 작은, 스케일이 작은 마이크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매크로한 이런 사물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인간 같은 동체 크잖아요. 마이크로한 존재들이 엮여서 인간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도대체 관계가 뭐냐? 어떻게 적어도 그것들이 엮여서, 이런 뭐, 고시적인 사물들, 심지어 지구, 아니, 이 우주 자체, 이렇게 생겨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와이스 답변이, 이렇게 큰 고시적인 존재들을 사회라 부른다. 사회라는 게 뭐냐? 이거 유전이 표현입니다. 사회라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회라는 건? 사회가 뭐죠? 일반적으로 사회? 일반적으로 사회라는 건 뭡니까? 그래, 영어 여러분 잘 아시네요. 대개 그 사회라는 그 어떤 여러 개, 뭐야, 개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되죠? 집단만 있다가 사회라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떤, 나름의 어떤 질서가 있겠죠. 그죠? 어떤 계층적 질서가 아니면 수준의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개체들의 집합이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일 때, 그죠?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에서 하나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회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라는 건 우리가 보는 이런 존재들이다. 거시적 존재들은 하나에서 다 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는 어떻게 그런 구성돼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하나의 작은 개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이렇게 공지하는 것, 공제, 함께 있음. 공지하는 것, 이거를 결합체라고 불러요. 결합체. 와이트 독특한 용어입니다. 넥서스.
이 결합체가 이것들 사이에 어떤 질서를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어떤 요소를 주고받는 가운데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요. 공유한 이 구성원 전체가 공유. 어떤 특성을 공유할 때, 그러면서 이거를 후속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재생시키면서 이어줄 때, 전달해줄 때, 그러면 여기에 질서가 생깁니다. 어떤, 요즘 말하면 어떤 특이한 특성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서는 저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미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거에 사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상식으로 그렇죠. 나는 같은 거 하도 없어요. 어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지금 녹아져 갖고, 그렇죠. 어떤 점에서 죽어가고 있고, 물론 부분적으로 재생도 되죠. 그러나 대체로 그렇죠. 생명체가 다 그렇죠. 공통적입니다. 이건 같지 않아요. 매 순간 다르죠. 나는 매 순간. 그런데 왜 나는 같은 나라고 우리는 부를까? 그리고 그걸 용인할까? 그래. 그러니까 어제의 특성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내가 반복하고 그대로예요. 그 합체하는 계기 하나하나 달라, 활동 하나하나 달라졌지만 그 활동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특성들을 상당 부분 일치하고 보존하고 있단 말이죠.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특성을 공유하는데 공유하면서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결합체. 이렇게 특정한 특성들을 공유하면서 반복하면서 후세에 전승하고 있는 관계로 맺은 결합체를 특징해서 사회라 부른다. Society. 그 개념으로 하면 뭐 유기물은 뭐 인간도 그렇고 하나의 사회는. 예, 다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뿐 아니라 자연재해는 거의 모든 띠 사물들이 다 사회입니다. 우주 자체 하나의 사회입니다. 태양도 사회고, 지구도 사회이고. 그러니까 사회는 중충무진이 있어요. 사회 안에 사회가 있고, 사회 밖에 사회가 있고. 그리고 또 상위의 사회와 하위의 사회가 있고, 포함되는 사회 포함하는 사회 이렇게 있죠. 그리고 평평구조 속에 또 같은 사회들이 이렇게 같은 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다 사회이죠. 그죠? 나도 사회고, 여러분 사회입니다. 이들 또 뭐에서 또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회가 품고 있는 특성, 반복되는 특성, 이거를 질서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질서. 그럼 질서란 조정된 대비에서 생긴 패턴화된 강도의 느낌을 수반한 현실태들을 허용하는 사회. 이렇게 있어요. 조정된 대비라고 하는 건 그 대비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여건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느낌을 대비에 대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비를 시키면 두 개의 여건 중에 하나를 배제하고 하나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패턴이 성립하지 않고 그 두 개 이상의 여건을 이렇게 대비시켜 받아들이면 패턴이 성립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만 받아들일 때보다 보다 풍부한 경험이 되죠. 그래서 강도가 더 뭡니까 증가되죠. 그래서 강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더 강화된다. 강도 있는 느낌이 된단 말이죠. 강화된 느낌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한꺼번에 많은 객체들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방에 이렇게 기타가 됐으면 지금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이 앉아있고, 지금 뒤에 책이 있고, 탁자가 있고, 앞에, 침판이다 말이죠. 정돈이 켜져 있고, 이게 한눈에 싹 들어오죠. 전체가. 그런데, 지진이 한번 사쿠라토가 나가서 책장이 다 무너지고 이 뒤로 가고 저게 바닥에 넘어지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철학 있고 이러면 한눈에 보이겠어요. 이게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걸 케이어스라고 합니다. 케이어스. 질서가 없는 것. 이걸 경험해가지고는 이걸 의미 있게 풍부한 어떤 여건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잡다로 흩어지지. 이렇게 이런 경험을 강도가 약한 경험. 그리고 이렇게 조화롭게 다수가 일거에 탁자인 경험을 강도 있는 경험. 강화된. 예, 강화된 경험. 그렇게 이제, 이건 물론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사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조정됐다는 건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어느 하나, 뭐, 자기가 선택한, 몇 개만 선택됐다는 그런 뜻으로. 그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는데, 두 개, 둘 이상의 여건을 동시에 바라진다. 다수의 여건을 어느 하나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시켜 받아들인다. 그것은 이제 패턴화된 거. 예, 그 패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화 되려면 그 전에 그러니까 조정됐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 개의 여건 중에서 자기가 선택 몇 개만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 그것을 조정됐다고 하고 그 중에서 여러 개를 받아들이면은 몇 개 받아들이면 그 패턴화됐다고. 조정된 경험은 패턴화돼요. 네. 다수를 받는 순간 그 경험 여건은 패턴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마 적절한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사과 딱 있죠. 그걸 딱 보면서 순간 딱 보면 알죠 이게 뭔지. 뭘 통해 알아요? 딱 보고 저 사과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 사실 직감적으로. 그걸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면 구형이라는 형태, 네, 뭐, 형상, 그죠? 네, 색깔. 형상, 색깔, 뭐. 그 다음 조금 더 나가서, 뭐, 촉감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네, 그런 거 그렇죠. 이런 걸 통합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게 조정된 거예요. 대비를 통해서 조정된 거예요. 근데, 딱 색깔을 지정하면 그 사과인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빨간 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패트라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체를 충분히 강도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형만 봤다든지, 그냥 냄새나 싹 치면서 맡았다든지 이런 상당히 빈약한 경우가 되는 거죠. 사과에 대한, 그죠? 네, 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네, 그러니까 그 사과가 딱 보이고 우리 사회가 평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냥 한시적으로 좀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예, 그렇습니다. 안정된 세계는 사회 때문에 말합니다. 사회 때문에 사회, 예, 사회 때문에 근데 이제 와스트가 이쯤에서 전통사과를 비판해요. 이런 겉보기 안정성, 이거는 이런 특성들이 이렇게 공유되어서 반복되기 때문에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상 이 안정성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이 있어요. 이 생성과 소멸의 끊임없는 이 프로세스가 이런 안정성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철학은 어떻게 받느냐?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어떤 본질이 있고 현상이 변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거꾸로. 그쵸? 밑바닥에 나는 동일한데 겉모습만 내가 변하는 거야. 나의 존재는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전통철학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질은 안 변하는 거고 우연적인 속성, 내 머리카락의 색깔, 나의 몸무게, 이건 우연적인 속성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가. 뭐 한때 뭐 검다가 희게 됐다 해서 나가 아닌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어저께는 65kg 했는데 오늘은 64kg야, 몸무게가. 그렇다고 뭐 내가 아니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연적 속성이라고 하는 건 나의 본질이 아니고 그 우연적 속성 배후에 나를 나이게끔 만들어주는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늘 있었어요. 이걸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와이트헤드는. 본질 그런 거 없다. 오히려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흩어져가는 그 생성 소멸의 그 위에 떠있는, 일식을 떠있는 일세의 특성들의 어떤 집합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특성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있지만 이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지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혁명이나 전쟁의 바로 그 전향. 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그 느낌. 뭐 공기 그런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못 느낀 사람도 있지만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질서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금방 곧 무너질 기색이 딱 보이죠. 그런 건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니 뭐 설명 그거 간단한 설명이 좋고요.
이 계기들이 이거 특성을 반복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체계에서 내가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사회의 죽음. 아직 그 직전이다. 이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동요가. 이런 이놈들이 이제 이 반복되는 이 틀거리에서 벗어나려고 결단하겠죠. 자유로운 놈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유기체의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계기들 하나하나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전해주는 어떤 특성을 내가 반복해서 구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그 반복의 구조로부터. 그러면 그것의 가장 드라마틱한 그 변화가 죽음입니다. 물론 이제 뭐 병이 든다거나 노화한다는 건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계기들이 일부가 적어도 개선하지 않고 더 이상 이탈해버리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버리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죠. 창조성의 산물이죠.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산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은 다른 모든 존재 마찬가지로 지금 창조성이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여건을 통일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창조성이라고 해요. 다를 일로 통일하는 그 액션, 그 힘, 이걸 힘, 에너지 말이죠. 다수의 여건을 통일시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힘, 그걸 창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의 경우에 왜 창조성의 피조물이냐? 신은 다수의 이탈 오브젝트를 통일시켜서 최초의 원초적 본성으로서 일제를 만들죠. 원초적인 신. 그러니까 다가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똑같이 구현하고 있어요. 신의 존재 자체가. 신은 저 파악에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저 파악을 통해서 저 파악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도. 그러니까 저 창조적인 그 힘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탄생하는 존재입니다. 생겨나는 존재이죠. 그 다음 문단이 그 얘기가 다 조금 더 나오니까 그걸 보죠. 그러면 28. 예.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의 창조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성이 신의 의지에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방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진정한 형이상학적 견해는 신이 이 창조성의 원생적 사례이며 따라서 신은 이 창조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원생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원초적인 것으로서 부처적 경우 신은 절대적으로 풍부한 단체의 무제한적인 개념적 시연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은 모든 창조에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와 더불어 있다. 창조성을 특징 지우는 것은 현실체의 이유이며 신은 영원한 원초적 특성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창조성은 그 피조물을 떠나서 무의미하며 신은 창조성과 시간적인 피조물을 떠나서 무의미하고 시간적인 피조물은 창조성과 신을 떠나서 의미하다. 네. 여기 보면 창조성, 신, 그 다음은 뭡니까? 피조물. 시간적 피조물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얽혀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처음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현실이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신은 각각의 현실적인 시간적 존재를 창조한다고 말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표현은 신은 현실 존재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이 피조물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현실상적 견해는 신이 이 창조성의 원생적 사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겁니다. 창조성이 작동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사례다. 최초의 사례다. 창조성은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다에서 일로의 과정으로 이런 틀로 작동한다. 다가, 다수가 이렇게 통합돼서 뭐 이렇게 통합되는 거죠. 일. 뭐 다. 다자, 다, 다수, 다자. 이건 하나의 자예요. Many, the many, the one. 자, 다가 일로 가는 과정. 이런 식의 메커니즘 작동할 때 이 여기 작동하는 힘, 이런 통일화의 힘, 이거를 이 에너지, 이거를 창조성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다가 일로 통합된 그 과정에 작동하는 것이 창조성이다. 과거의 창조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의 창조성은 일에서 다로 가는 과정이에요. 신이 만들죠. 세계를 만들잖아요. 다자를. 그죠? 반대로 지표에 있어요. 반대로. 네, 반대로 있어요. 다가 모여서 일을 만드는 과정, 이걸 창조성이라고 봤어요. 이거 봤을 땐 거기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는 데는. 어쨌든, 그래서, 그럼 다가 모여서 일이 되는 과정 중에 최초의 사례가 뭐냐? 그게 신이다. 신이 어떻게 되고 있냐? 다수의 이탈 오브젝트를 통합해서 질서화 시켜서 가지고 자기의 원초적 본성으로 만드는 가운데 성립하고 있잖아, 신이. 신 자체의 존립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다수의 이터널 오브젝트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질서 세계를 꿈꾸는 그 지점에서 신이 원초적 본성으로 탄생하고 있잖아요. 다수의 그 걔네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수는 그럼 있는 거예요. 가능태로 있는 거예요. 예, 가능태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서양 전철학은 가능성 조차도 신이 만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능성 조차도 신이 만드는 거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은 가능성은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워. 오히려 가능성이 신을 만든다 말이죠. 가능성들을 엮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신이다. 그러면서 엮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가능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그런데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납득하기는 어려울 게 아니라 저도 모든 존재는 자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신도 그렇다 이거면 그럼 신은 어떻게 존재하는 게 그렇겠습니까? 라고 한번 꿈을 꾸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신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만드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짠 겁니다. 우리가 창조성을 하기 전에는 A에서 B로 1대1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신은 다에서 1로 이루어졌 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뿐만 아니라 다른 현실 존재도 제가 그림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지 과거 세계는 무한한 현실 존재들의 세계예요. 이거를 새로운 존재가 자신의 뷰포인트에서, 입각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가운데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 A가 네이터에 서리에서 각각 특혜가 B가 하나 하나씩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A에서 B로 갔을 때 XYZ 그 A와 B, A와 B는 그 모델을 단순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은 다 저기 일반 신 말고 철체의 사례는 신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A에서 B로 갔을 때 A가 A와 네이터 여러 개가 있는데 B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하나 여기 느낌이 있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죠? A가 여러 개 A는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예, 딱 있고 그 다음 B는 그 모든 하나하나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델타T라는 게 A와 B의 각각 할 때마다 그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델타T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동시에 선택을 하나요? A 1에서의 하나 택하고 B와 A2에서 어 동시 선택하죠. 당연히 동시 택하죠. 동시에 네? 동시 당연히 동시 아, 이렇게 이 과거 세계가 이렇게 앞에 내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동시에 대야만 게 다해서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동시에 오는 거 당연히 동시에 오는 거죠. 네. 그래야만 게 다해서 그렇죠. 다해서 이죠. 안경을 이래서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다. 이제 다해서 이런 일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합체, 모든 생성, 모든 자기 창조는 다수의 역할, 다수의 타자를 하나의 품일된 나로 구성하게 끌어들여서 통합하는 과정. 그게 생성입니다. 신에게도 똑같다. 신도 똑같다는 거죠. 신도. 신도 예외가 아니다. 신도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다수의 가능성들을 엮어서 하나의 질서로 꾸며가는 과정. 그 과정에 신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은 그런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나서 완전한 존재로 신이 이제 거듭나려면 이 세계에 구성된 시간적 세계를 평가해서 그걸 내 꿈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 쪽에서 보자면. 그래서 그게 온전한 의미의 신의 합성이에요. 자신의 그 기획과 그 기획을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현실 세계 전체를 통합해서 점검하는 과정. 점검하면 아까 저기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신이 되는 게 실패될 수도 있는데. 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신은 그래서 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가 아니라 신은 신인데 원적 본성을 통해서 이미 가능성으로 등장했으니까. 점검을 예, 점검을 하는데 그때의 점검은 내 꿈이 실현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내 꿈이 신 쪽에서 보면 신이 대상 쪽 가장 풍성하게 신하고 했던 그 영원한 개체들의 질서가 현실화 됐는가 안 됐는가를 현실계를 봐야 돼서 점검해야 되겠죠. 그 점검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 친구들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의 내용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상황, 이 세계의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럼 여기서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를 궁금해 다시. 그래서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요건을 주는 거죠. 그럼 또 세계는 그걸 가지고 또 다행히. 아이고 1급에는 최초의 사례만 사례가 신이라고 했는데 최초의 사례가 있고 다시 두 번째 사례가 있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이 말은 제가 번역하는 거고 마이트는 그 말 하지 않아요. 최초의 그 원생적 그 영원한 개체의 원축 사례를 한 번밖에 있는 거다.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영원한.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거다. 끊임없이 그런 식의 꿈을 꾸고 있다. 신은 결코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꿈들을 지금 꾸고 있는 중이다. 만약 신이 그 꿈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생성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인 자신의 최대 강도의 적어도 그 뭡니까? 가능성이 실현되기를 지금 꿈꾸면서 이 세계에다가 유권을 줬는데 이 세계가 또 온전히 실현해버렸어요. 그럼 신은 만족한 말이에요. 자기가 꿈꿨던 꿈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세계에다가 무슨 유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기 화이트헤드 문 교수님 버전이네. 그렇죠. 제 버전이죠. 화이트헤드 개념으로 따지면 사실 신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두 더 대목에서 신이 필요해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왜 신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답니다. 이 개념으로 치자면 신 없이도 뭐 세상 다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일을 하느냐 택하냐고. 질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질서와 새로 나벨티와 어떤 이건 우연으로 돌려버려요. 우연으로 돌려버려요. 어쩌다 있게 된 사건. 뭐 누가 어떻게 의도했거나 개입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해서 개방해버리면 신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구나.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뭐 어떤 궁극자? 네. 멀티미 그건 창조성이에요. 궁극자는. 그러니까 궁극자가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건 이제 다음 고각으로 조금 틀리다 예, 그건 다르죠. 그건. 그 아까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화려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의 느낌이 그 앞에 문장의 첫 번째 글이 왔는데 뭐라고 하죠? 그게 네. 뭔가 이렇게 암시 무슨 되면은 파악을 시키고
적어낸 거는 현아에서 직선한다는 말이었고 어디서가 아, 그 앞에 앞에다 하는 거요? 그게 아니, 이제 신에 있기 때문에 신. 그거는 신의 평가는 냉정하다 했습니다. 신의 평가는 신의 꿈, 신이 이렇게 질서를 주고 새로움을 자꾸 구현하고 사는 까닭이겠느냐? 그게 인간의 사랑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대단히 인간학적 해석이고 종교적 해석이고 신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존재가 신이다. 예. 그리고 그게 우연이다 하면 신이 없다는 게 된다. 그런 그렇죠. 그게 우연이라는 시작성이 된 거죠. 예. 빨리 하라고 신이야. 물론 여기서 종교적 신을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이런 신이 저 종교적 신의 어떤 종교적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종교는 적어도 우리 그 인간으로 하여금 적어도 신적 어떤 계율 이게 뭐가 됐든간에 그를 지키도록 적어도 그 원천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럼 이런 도시계에 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이 그 대기한테 이렇게 그 줄 때 유혹고를 뭔가를 줄 때 아까 보면 비록 그 상황에서 인간이 보기에는 최악인 것이라 하더라도 신이 만들어서는 최상의 게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를 판단하지 마. 그렇죠. 인간의 잣대를 판단하지 마. 그렇지만 왜냐하면 최대한 조건의 그 해석적 조건에 충실하게 그 뭡니까 그 파악하고자 하고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결정하고 평가하자 그래야지. 성급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은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YTD에게서 그 나의 현재의 선택의 결단은 나의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역사가 있는 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거예요. 그건 그냥 지금 그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뭐 선량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한꺼번에 다 죽이기도 하고 뭐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연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입 뭐 설정한 개념 아닙니까? 사실 그거 그런 식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연재해로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걸 꼭 설명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러셀의 평가인데, 좀 여담입니다만. 버튼드 러셀 아시죠? 예. 그 한 10년 이제 그 젊은 어리거든요, 러셀이. 그래서 이제 그, 누구야, 그, 와이트리가 그, 영국 그, 뭐야, 킹스칸디인가 거기 수학교수로 있을 때 밑에 제자였어요. 수학과에. 그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문 연구가 된 후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하는데, 공동 연구 쓸 때 이제 수학 원리라고 하는 이제 그 양반로 불세출의 그 뭡니까 획기적인 대제사를 이제 두 사람이 3권까지 1, 2, 3권 프랭키피아 마스마티카라고 쓰게 되는데 그걸 쓰고 나서 이제 와이트드가 미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은 자기의 철학으로 이렇게 입장을 많이 바뀌어서 형이상대로 그걸 옆에서 보면서 러셀은 계속 그 논리주의자이자 뭐 논리학자이자 수학자가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와이트를 향해서, 저 영감님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 조금 맛이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막내 아들이 1차 대전 1917년도 깜짝 나가서 비행기가 추락해 죽어요. 2차 대전 전쟁터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부모가 안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나가서, 막내가 나가서 이렇게 전사했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저 양반이, 저 양반님이, 선생님이 한단 말이야. 아들이 갑자기, 이 아들이 있고, 맛이 가버렸다.
그게 시기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염두에 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로 살다 갔지만, 그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어떤 소망적 믿음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뭐 한 색깔 없는 존재지만, 그의 행적의 어떤 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남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개체적 불능성이란 말이 있었죠. 개체적 불능성. 개체적 불능성. 비록 주체로서는 죽지만, 주체로서는 소멸하지만, 개체로서는 영원히 난다. 그래서 영원히 후속하는 생명에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러셀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걸 네, 그만큼 뭔가 파격적으로 변화해가지고 어떤 그 종교적 신앙 비슷한 걸 받겠다 그래가지고 잘 맞는 맛이 갔다. 네, 그게 좀 영향이 있었을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심리적으로 맞추게 커서.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은 중간 이하죠. 신은 모든 창조에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와 더불어 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신이 있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곳에 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창조되는 곳에 신 또한 창조되는 자이니까. 그래서 창조성을 특징 지우는 것은 현실태의 기능이다. 창조성을 특징 지우는 것은 창조성을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창조의 사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뭐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창조성을 특징 지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 존재가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그 현실적 존재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현실태의 그림바 그 자기로서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 존재론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신은 영원한 원적 특성이다. 신은 그 뭡니까? 원적 본성에서 생겨나는 원적 존재다. 그리고 그러나 말할 것 없이 창조성은 그 피조물을 떠나서 무의미하며, 창조성 그 자체는 현실적 생성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떠나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성 그 자체. 그러니까 이런 다에서 일로 통합해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창조성이 아니고는 그냥 창조성 그 자체. 그러면 아무것도 거기서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저것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장소는 언제나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다가 일이 일로 통합되고 있는 그 지점. 그래서 비로소 창조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현실 존재의 그 합생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신은 창조성과 시간적 비점을 떠나서 무의미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아까 신은 창조성의 사례이기 때문에 무슨 창조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신의 완성된 경험은 시간적 피조물의 세계가 필요하죠. 그래야 자기 신의 꿈을 평가할 테니까. 그 다음 시간적 피조물은 창조성과 신을 따라서 무의미하다. 그렇죠? 신은 시간적 피조물은 그 자체가 창조성의 산물인 동시에 신에게서 오는 주체적 지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 창조성, 시간적 피조물 이 세 가지는 서로 필요한다. 상호 필요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일방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상호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상호 의존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얘기입니다. 신의 얘기고 뭐 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또 뭐 보충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쯤에 그 신은 절대적으로 풍부한 가능태의 무제한적인 개념적 실현. 네. 그게 이제 다수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가능태 영원한 세대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 현실 세계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세계가 없죠. 아무런 제약 없이 그것들을 자신의 마음껏 그걸 꿈을 꾸어서 그걸 질서한다는 얘기죠. 이때에 그 개념적으로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무제한적으로. 그건
그 다로 주어진 영원한 질서를 서로 엮어서 하나의 질서로 이런 거 체계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실현 그거는 원초 분석입니다. 원초적 핀의 원초 분석. 예, 햄씨. 됐나요? 시간적 비유부라고 했거든요. 말입니다. 아, 시간적 비유는 신을 뺀 현재 존재도 전체. 신을 뺀? 예, 신은 시간적이지 않아요. 예. 신은 시간 독립적인 생성입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합생, 하는 계기들 또는 존재들은 다 시간적 피조물이라 불러요. 시간적 피조물, 비시간적 피조물. 굳이 말하자면 피조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표현을 들자면 하나는 시간적 피조물과 비시간적. 그러니까 초월적, 시간 초월적. 이거는 일반적인 계기, 일반적인 계기 존재, 현실적. 이제 벌써 이건 현실적 계기와 같은 말이죠. 시간적인 것은 현실적 존재. 존재, 곧 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시간적 피조물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거를. 시간적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성의 산물이다. 뜻입니다. 신의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성의 사례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성의 사례. 그럼 다에서 이를 통합하고 있는 사례다. 뜻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